오늘 정말 귀한 지금 살아있는 정보시네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 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의 세계와 감상이라는 수업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최수빈 교수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원장님을 또 만나뵈니 두근두근. 부끄럽네요. 네. 네. 자,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 아픈 게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마취크림도 바르고 신경마취도 하고 네. 얼음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느냐 네. 또는 옛날에 잘 들었던 음악이 있느냐 이런 거를 미리 여쭤봐서 네. 그런 거 아픈 거 할 때 틀어드려요. 근데 네. 제가 그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네. 소위 말하는 SCI급 논문 저자입니다. 와. 자랑을 좀 해도 된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라 가지고 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또 이런 시술이랑 관련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해 보려고 해요. 아, 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음악이 통증을 줄여 주는 것 자체는 맞나요? 맞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네. 음악이 통증을 줄여주는 거를 실험하는 논문을 네. 두 편 유의미한 결과를 제가 밝혔어요. 사실은 이 개인의 생물, 심리, 사회적 배경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네. 이 사람 개인의 특성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헤비메탈 들으면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네. 아. 그래서 이 네. 음악이 통증을 줄여준다라는 거는 최수빈 등의 2017년, 2018년에 실린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도 음악을 들은 쪽의 눈이 통증이 줄어든 그걸 보고 했고요. 네. 아, 또 심지어 이 얼음물로 통증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랑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아리랑은 전통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자주 들을 기회는 없죠.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 뉴스를 이겼어요. 아, 뉴스보다 낫다는 거군요. 네. 뉴스, 혹시... 날씨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수술실의 소음을 줄여주고 네네. 친숙한 말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가 배제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날씨는 뭐 내가 나 날씨 방송 좋아 이런 거 없죠. 싫어도 없고 좋아도 없고. 없죠. 정적은 혹시 어떻습니까? 정적이 안 좋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정적이군요. 왜냐면요. 이게 네. 기계 소음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더 무섭게 네, 개인적인 어떤 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증폭시킬 수도 있어서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것 네. 이게 이제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차단하든지 네, 네. 음악은 도움이 된다 쪽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하는 시술도 도움이 될 텐데 네. 세게 아픈 거 말고 약한 아픔도 있거든요. 굳이 되게 약한 레이저, 뭐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그렇게 아프지 않은 시술할 때도 음악을 틀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네.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해외 그 통증과 음악 관련된 논문을 진짜 1000개 이상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정말 귀한 지금 살아있는 정보시네요. 주사 치료 있죠? 네네. 그 망막에 주사 놓는 거. 진짜 아프겠네요. 그거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눈알에 주사 놓는데 얼마나 아파요. 네. 근데 그게 시술 시간이 되게 짧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악 안 들어도 굳이 차이가 네. 없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아,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아픔이나 네. 이런 통증을 좀 잘 느끼는 심리 상태 네. 아니면 원래 좀 이렇게 새로운 것에 겁이 많다 뭐 이런 특성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원래 뭐 설문지 하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 원래 좀 아픈 걸 많이 느끼세요? 네. 라고 물어보고 네, 저 좀 잘 통증이 많아요 막 이러면 미리 음악을 듣게 하세요. 아, 할 때 바로 트는 게 아니라 뭔가 마취크림 바르고 누워있을 때부터 그렇죠. 미리 듣고 네네네. 있는 게 낫다는 거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익숙한 선율이면 그 멜로디를 좀 따라하게 되고 짧은 5분짜리 아프지 않은 시술이지만 불편감을 줄여주면서 통증을 안 느끼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심리적 네. 만족. 이제 전 아무거나 틀어도 되고 클래식을 틀어도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틀어도 되지만 꼭 여쭤보고 틀었거든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네. 또는 옛날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선호도가 있는 익숙한 걸 트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네. 논문 많이 보셨네요, 원장님. 아니, 감으로 했습니다. 아, 역시 이게 피부과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게 여기서 딱 나오네요. 이게 논문에서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아~ 논문
논문을 쓸 때 보면 이제 네. 서론에 네. 자 그런데 음악이 다 좋다고 하는데 네. 음악의 종류, 네. 선호도, 네. 그리고 뭐 시술의 길이 뭐 네. 이런 게 다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네. 선호하는 거를 틀어주는 게 더 네. 맞겠죠. 그런데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통증 완화할 때 쓸 수 있는 음악의 어떤 그 종류가 있거든요. 아, 네. 만약에 네. 이 사람이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과거에 뭐 좋아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발라드, 슬픈 발라드 취향이다. 네. 가사가 있다. 네. 이러면 그 가사와 옛날 추억 생각하면 헤어졌다. 이러면 더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음악은 최대한 네. 선호도에 맞춰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게 맞대. 네. 릴렉싱 할 때 적합한 음악적 형식이 있어서 네, 그런 뭐 이제 안단테 템포.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좀 느린 템포. 그리고 이 환자가 네. 멜로디 라인을 예측할 네. 수 있게끔 흘러가는 아~ 그런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 음악을 틀어줘서 통증이 줄어든다라고 네. 느끼는 분들은 네. 심리 상태 자체도 네. 원래 좀 이렇게 평온한 아~ 쪽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곤란한 거는 네.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네, 예민한 네,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뭐를 해줘도 아, 네. 힘든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한계는 있다. 네네네. 100% 장담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지만 최대한 덜 아플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렇죠. 노력하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네, 저희 그리고 네. 만족감을 주니까. 네네. 네, 그게 상당히 큰 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통증을 줄여주는 음악은 볼륨이 네.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네. 관여도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가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면 더 좋군요. 네, 그 정도면은 더 좋고 만약에 헤드폰이다 네.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픈된 데서 음악을 틀어준다 하면 네. 한번 물어봐주는 정도면 아무래도 그 환자분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데서부터 이미 통증은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음악을 선곡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네. 그 자체로도 되게 안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책에서 보니까 네. 약간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공포심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지만 이런 네. 통제권을 하나 이제 넘겨줌으로써 뭔가 공포심이 줄어들고 또 공포가 작으니까 통증도 좀 줄어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아마 그런 맥락 때문에 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선율.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음고가 너무 이렇게 막 심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헤비메탈처럼 뭔가 강한 이런 게 있다거나 이러면 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 인간적으로도 네. 통증 줄이려고 하는데 헤비메탈 틀어주는 건 조금. 알겠습니다. 네. 선곡을 받기 전에 네. 기본으로 틀어주는 음악들이 네. 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익숙한 선율이면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 가수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피부과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치과 치료 중이라 네. 그 치과 병원을 가보면 네. 이루마님 귀 익숙한 거 다다다단단단. 네. 노선 그거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외우셨겠네요. 네네네. 아 이거 이루마. 아 오늘도 네. 이루마? 막. 네. 아 내일은 뭐. 자 그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을 때도 음악 자체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약간 느린 음악이 도움이 되고요. 본인한테 익숙한 곡이 또 도움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잘 네. 받아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시술할 때 더욱더 네. 발전된 모습으로 시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이네요. 홍보 감사합니다. 네. 앞홍보. 앞홍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 이거 해주시면 돼요. 네. 아, 되게 귀엽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자. 네.